진짜 말만 들어도 멋져. 그쵸. 그 기특한 마음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도왔다니까요. 아우, 머위가 싱싱해서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와, 많다. 머위하면 일단 머위 된장국이 떠오르네요. 아, 맞아요. 치질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머위 같은 거에서 우리 무쳐 먹읍시다. 오케이. 들깨 가루 넣어가지고 머위나물. 기대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만난 거. 만난 거? 만난 거 만들려면 일단 머위를 끓는 물에 데쳐야 돼요. 자, 데친 후에 꼭 찬물에다가 담가서 꼭 짜주고요. 네. 그 데친 머위에 물기를 꼭 짜서 들기름, 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머위나무. 침 넘어가시죠. 밥 비벼야지, 밥. 와. 밥도 비비고. 입맛이 확 도네. 입안에 찜이 확 돌면서 식욕. 이게 쌉싸름하네요. 그래, 쌉싸름한 게 입맛을 돋구죠. 아, 그렇더라고요. 쓴맛이 약효과 쓴맛을 먹는 거예요. 얘들. 아, 그래요? 하고요. 오! 이게,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찜? 요거는 다른 채소를 같이 넣은 샐러드. 거기 우렁도 들어갔어요, 우렁. 네. 우와. 오! 머위 또 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잎은 쌈. 데쳐가지고 예, 조금 큰 잎은 쌈으로 먹고 작은 잎은 나물로 무쳐 먹고요. 아니 요즘 한창 제철이니까 삼겹살 구워서 머위 쌈 먹으면 좋겠네요. 아, 제격이에요. 진짜 요리가 이뤄지겠다. 스무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리가 몇 가지야 대체? 이게 다 머위? 아, 썰렁했나요? 이게 다 머위? 혼나실 뻔했어요. 머위장아찌 맛있었겠어요. 아니 아내분이 안 계셔도 장모님이 다 챙겨주시나 봅니다. 짭짤한 머위맛하고 고추장 궁합이 환상 궁합이네. 진짜 잘 먹네요. 머위 장이에요. 네. 전도 느끼하지 않겠네요. 삽도름한 머위 맛 때문에. 맞아요. 거기다 요 비빔밥은 또 어떻고요.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 거 있죠. 지금은 이렇게 귀농을 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힘든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귀농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부모님들 반대, 장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 귀농하신다고? 아, 얼마 안 되셔서. 생활 했는데 갑자기 귀농한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많이 했죠.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한데 딸이 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이건 다 누구나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생활 해보셨으니까 어머니. 당연합니다. 어머니 마음에 따님이. 근데 따님을 참 잘 기르셔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원망 들을까 봐. 성격이 좋고 이렇게 서글서글하면서 이렇게 사람한테 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참 내 아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한테 한 말씀. 강서방. 네. 네. 내가 그 서운한 거 있어도 좀 그거는 잊어버리고 네. 앞으로 이 정도만 살면은 좋을 것 같아. 사랑해. 네. 부모님도 행복하게 사실 거죠?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세요.